돼요. 10분의 3이면은 10년의 세 문제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다만 요 아까 여기 할당휴일적시장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일단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그 효율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정보가 즉각 반영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보죠. 정보가 반영되면은 효율적이고요. 반영되면 효율적. 반영되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이죠. 어디에 반영되는 거예요?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는 거죠. 시장에 반영된다는 얘기가 그 가격에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오늘도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정보가 반영이 돼요? 여러분 지금 별로 관계죠. 그렉시트 이렇게 그리스가 유럽에서 지금 빠져나가느냐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시장이 지금 막 폭락하고 있죠. 예, 이때 주식 사는 거예요. 더 떨어지는 거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조금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옆으로 갈 때 그때 사면 돼. 지금 아직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얼른 팔아야지. 아니 아직 그러려면 더 팔아야지 얼른. 더 떨어진다며요. 팔았다 사야지. 물타기는 나중에 물타기. 아직 더 떨어지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된다고. 더 떨어질까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어떤 건 막 몇십 프로 떨어졌죠. 며칠 사이에 몇십 프로 떨어졌어요. 이럴 때가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가 이게 뭐가 반영되는 거예요? 정보가 반영되는 거예요. 어디에 반영돼요? 가격에 반영돼요. 시장에 반영된다는 게 가격에.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게 과거 정보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런 거는 현재 공표 정보들이 거의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 정보만 반영되는 수준의 효율성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표 정보가 반영되는 그런 수준의 효율성이 있고요.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는 그런 수준의 효율성이 있죠. 그러니까 요것만 반영되느냐, 요것까지 반영되느냐, 요것까지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의 정도를 달리 보는 거죠. 여기까지 반영, 요것만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요거를 준강성, 그다음에 여기는 강성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이다 이런 말 하죠. 기술적 분석은 과거 흐름을 분석하는 거, 과거 지나간 거.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더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는 초과윤을 얻을 수가 없고요. 지금 듣고 계시죠? 지금 딴 데 갔다 오시는 거 아니죠?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제가 분명히 여기에 보는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영혼 없는 눈빛 있잖아요. 딴 데 갔다 온 듯한 눈빛. 그런 거는 이제 물증은 없지만 분명히 심증은 갑니다. 딴 데 갔다 왔다는 느낌은 들어요. 자, 이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분석으로는 초과윤을 얻을 수 없어요. 초과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보다 우수한 정보예요. 보다 우수한 정보. 시장에 알려진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되죠. 이걸 이용을 해야만 가능해요. 초과윤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 두 놈은 가능하죠. 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현재 공표 정보나 내부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내부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윤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요. 여기 이제 일단 효율적 시장 이론까지고요. 다음에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설령 이렇게 초과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돼요.
설령 초과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 초과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발생해요? 정보비용이 발생하죠. 그럼 이 정보비용의 크기와 초과윤의 크기가 같다라면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초과윤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네, 이럴 때는 이제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의미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버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버는데 그게 그 많이 버는 사람이 그만큼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그런 비용이 발생한 상태에 많이 버는 거라면은 그런 그게 이제 비효율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위험 감안 수익률이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 동일하게 자원 배분되는 거요. 이러면은 이게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금에서는 많이 못 벌고 주식에서는 많이 벌고 부동산은 그 중간쯤 벌고 뭐 여기는 2% 여기는 뭐 10% 여기는 7% 이러면은 얘는 덜 벌고 얘는 더 버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초과윤이 발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위험을 감안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얘가 위험이 8%가 더 크고요 얘는 위험이 5%가 더 커요 얘보다. 그래서 위험을 감안하면 결국은 똑같다면 이러면은 이게 어떤 상태가 달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시장은 대부분 불완전 시장이거든요. 완전 경쟁 없잖아요. 현실의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달성이 된다면 불완전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으로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애초부터 초과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강성효율적 시장도 마찬가지죠. 강성효율적 시장도 어떤 경우에도 초과윤이 없죠. 그리고 정보비용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이나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으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지만 이 불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성이 되어야만 할당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거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얘네들 약성이나 중강성에서도 이 초과윤의 크기와 정보비용의 크기가 같을 때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기술적 지표로서는 결코 초과윤을 획득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보다 우수한 정보라 해야 돼요. 어떤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은 당연히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그렇죠. 보다 효율성이 높은 상태라면 그보다 낮은 상태의 효율성은 당연히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이 없죠. 그 다음에 현실의 시장이 어떤 형태의 시장이냐는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유사하며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또는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시대나 장소에 관계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중강성이 조금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과거에 정보 전달 속도가 느릴 때에는 이제 약성에 가깝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며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달성하기 까다로운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런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도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5번을 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죠? 이건 맞습니다.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윤이 기회비용과 일치한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죠.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정보를 가정하므로 정보 비용이 없다. 완전 정보, 완전 정보라는 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모든 이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공유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정보 비용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미 공개됐고 공유하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이럴 때에도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는 없다. 이게 틀렸어요. 할당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애쓰는 만큼 가져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이 기회 비용만큼 또는 초과 이게 정보 비용 또는 이게 기회 비용이라 그래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가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자기가 그만큼 희생을 해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굳이 투기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16번, 17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 주시고요. 18번을 보겠습니다. 이 공부라는 게요.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면은 또 재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는 다 어떤 원칙들,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현상도 그렇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도요. 인간들이 어떤 원리나 규칙대로 어떤 규범들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현상에도 규칙성, 법칙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출구가 1번이 어디죠? 출구 1번이 어느 쪽이죠? 1번이 출구가 저 시청 저쪽 건너쪽인가요? 맞나요? 1번, 2번, 3번, 4번 갔다 이쪽으로 이렇게 8번 돌아오죠. 그럼 여기도 맞네. 똑같네. 이게 다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지금 이게 지하철이 동해에서 서로 가죠. 지하철이 동해에서 서로 가지 않나요? 아, 서해에서 동으로 가요? 아니, 그놈이나 그놈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동서남북 하잖아요. 동서남북 할 때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방향을 할 때 여기가 머리예요, 머리. 이쪽이 머리면 보통 지하철역이라는 데가 사거리에 있죠. 사거리에 많아요. 그럼 이 머리의 오른쪽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가면 이 전철의 앞머리가 이기잖아요. 앞머리의 오른쪽을 1번으로 잡고요. 거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8번까지.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어떤 점이 편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은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길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가고 전철역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픽업해서 갈 때 제가 오는 방향을 알면 자기가 몇 번 출구로 나오면 탈 수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전혀 감이 없어요. 전혀 감이 없어요. 잘못 올라와 놓고 나한테 화를 내요. 참,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맞춰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고민을 해야 돼. 제가 고민을. 야, 그럼 몇 번 출구로 나와라. 이렇게 어느 정도로 길친가 하면은 예를 들어 식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길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찾아갔어요. 그럼 올 때는 좌회전을 해서 왼쪽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올 때도 오른쪽으로 꺾어 나가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애가 이래요. 지금 남자애가 지난주에 도서관에 이제 우리 집에서 도서관 가는 길을 알려주려고 이제 자전거 타고 한 20몇 분 걸리더라고. 도서관까지가 제일 쉬운 길을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직진으로 쭉 가다가 딱 한번 좌회전해가지고 가면은 도서관이 나와요. 딱 한번 쉽잖아요. 자, 그리고 꼭 끊는 위치를 알려줬거든요. 파리바게뜨 있는 사거리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왔어요. 이렇게 쭉 왔어요. 여기서 또 좌회전해요. 여기서는 우회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가 봐. 이게 유전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와이프는요 이게 좌회전 좌회전 하면서 이래요. 좌회전 좌회전 이렇게. 아니 이 말을 하지를 말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근데요 이게 처남도 그래요. 아니 장인어른도 그러고요 처제도 그러고 다 그래요. 딱 한 사람 안 그래요. 장모님만 안 그래요. 피가 이게 안 섞였어요. 이게 이쪽만 피가 섞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제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 이게 지하철 몇 번 출구 나오면 되겠다. 그죠? 차를 몰고 가면서 그렇잖아요. 이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가봤지만 1번 출구가 어디일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를 그것만 알아도 되잖아. 이쪽 건너편만 안 가면 되잖아. 건너편에 가놓고는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런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늘. 왜냐하면은 사람이 인간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만들 때라든가 용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할 때도 다 학자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은 용어 같은 것들이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재미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번을 보고요. 부동산 시장의 정보와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요거는 요거 풀어볼까요? 불완전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있다죠. 다음에 약성 효율적 시장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일종의 효율적 시장이므로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렇지는 않죠.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 비용은 존재한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죠.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잖아요.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어서 그래서 이 강성 효율적 시장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이 없잖아요. 정보 비용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이게 달성되는 거죠. 초과 이윤도 0, 정보 비용도 0, 이게 똑같잖아요. 0으로 똑같아요. 0으로. 그러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동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을 의미한다. 그렇지는 않죠. 이 할당 효율적 시장 중에서도 얘네들도 할당 효율적 시장 될 수 있잖아요. 얘네들도 할당 효율적 시장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틀렸고요. 4번 안 봤나? 4번이 답인가요?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초과 이윤의 크기와 정보 비용의 크기가 다르겠죠.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러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하는 거죠. 나머지는 됐고요. 그 20번, 21번 계산 문제는 원래는 약간 중요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설 보고 그냥 보시거나 안 되면 그냥 패스하시거나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제 22번부터는 여과 현상입니다. 여과 적용에 대한 것인데 자 여과는 이제 하향 여과 상향 이 뜻은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향 여과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살던 주택이 낡아지게 되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현상이죠. 상향 여과는 그런 이제 저급 주택 지역이 점점 더 악화돼서 불량 주택촌이 되거나 해서 대수선비 또는 재개발 같은 것을 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 것을 상향 여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재입주하는 비율이 3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딴 데로 가고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상향 여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은 뭐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설명을 할 때 하향 여과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할 때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게 하향여과고요. 상향여과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할 때 얘기죠. 언뜻 보면은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 같죠. 이게 아니 소득이 증가하는 데는 언제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언제는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말이 안 될 것 같지만은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그 제가 이걸 예를 들 때 보리 예를 들어서 보리 쌀과 보리 할 때 보리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루 세 끼 먹기도 벅찼어요. 그냥 보리밥도 두 끼 먹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물론 제가 그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다 들은 얘기지만 저만 해도 벌써 이 쌀보리 혼식은 할 정도는 되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그 저보다 약간 더 한 10년 정도 우세대 선배들은 어릴 때 끼니를 다 못 때운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소득이 증가한다고 할 때요 보리밥이라도 세 끼 먹습니다. 세 끼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 쌀과 보리 관계에서는 보리가 열등제거든요. 근데 열등제라 해도요 그게 아주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는 이게 아직 열등제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많이 낮은 상태에서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고급주택으로 고가주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평수 넓은 대로 이렇게 해서 적은 저가주택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방 한 칸짜리에서 두 칸짜리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단계를 벗어나서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이 단계를 벗어나서 소득이 증가하면은 이제는 저가주택 수요를 줄이고 고가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때 돼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향여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요거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아직은 소득 수준이 많이 낮은 상태구나. 이럴 때는 하향여과예요. 이거는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상향여과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주거분리라는 개념은 이거는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 이게 고급주택이다 이게 저급주택이다 이게 분리되는 현상인데 보통 경계지역이 있다 그래요. 경계지역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쪽은 이제 주거환경이 괜찮은 동네고 이쪽은 주거환경이 좀 안 좋은 동네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저급주택지역에 이 고급주택 가까이 있는 동네는 좀 가격이 좀 할증돼서 거래가 되고요. 요 지역 내에서는 할증되고요. 고급주택 지역의 왼쪽 동네는 이쪽보다는 좀 할인돼서 거래되고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장에서는 이제 정예 외부가 나타나는 시장이고요. 이 시장에서는 부의 외부가 나타나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주거 분리 개념에서는 얘기하고요. 다음에 이제 불량주택 문제는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얘는 계속 이제 이 부의 외부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선비를 투입해봤자 가치 상승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선을 안 하게 되면 주택의 수준이 악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불량주택 전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재건축 재개발되어서 이 동네에 이제 다리 변모 함께 모습이 바뀌게 되면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얘는 이제 차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낡아지기 시작하면은 하나 둘 침입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하향여가 되고, 그리고 상향여가 되고 하향여가 되고 이렇게 순환하는 이게 주택이 순환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과 현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량 주택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이 실패하는 현상이 아니라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그런 현상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 여과 과정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22번을 보고요.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22번 여과작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여과현상이란 주택이 소득의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계층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를 하향여과를 한다. 맞죠?
다음에 주거 분리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게 틀렸죠. 잘못하면 이거 틀리죠. 이거 잘못하면 이런 문제 틀립니다. 고급 주택 지역과 저급 주택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 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나타난다고 해요. 이 뭔 소린가 하면은 대체로 어떤 도시에 어떤 동네는 잘 사는 동네, 어떤 동네는 못 사는 동네 이런 이제 분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은 이 동네가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어디예요? 대체로 소득 수준이 동구 쪽인가요? 옛날부터 있던 거죠. 그리고 서울은 강남 지역 좀 잘 사는 동네, 강북 지역 좀 못 사는 동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도시 전체적인 측면이고 강남이라고 다 잘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강남에도 또 못 사는 동네도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강북이라고 해서 다 못 사는 동네 아니에요. 잘 사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정례 외부 효과가 투입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투입하여 계속해서 주택을 수리한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은 얘는 계속 고급주택 지역으로 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얘도 하나, 둘, 조금씩 낡아지면서 하향 여가가 되는 거죠. 다음에 사적 시장에서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맞죠? 불량,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다음에 23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23번, 4번, 25번을 보겠습니다. 주거분리. 주거분리와 여가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에서 중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주거분리라 한다. 맞죠? 주거분리의 원인으로 외부효과를 둘 수 있으며 저급주택지역에서는 부의 외부효과 때문에 수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저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저급주택의 신축을 장려하는 정책이 활성화될수록 하향여가는 활발하게 진행된다. 저급주택의 신축을 장려하는 정책이 활성화되면 안 되죠. 하향여가가 안 돼요. 하향여가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낡아지는 것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 저급주택을 짓도록 허용을 해버리면 여기서 내려올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주변 부동산의 유지 보수가 잘 되어 있다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도 외부 효과에 의해 이득이 있다. 이제 정례 외부가 발생한다 볼 수 있고요. 저소득층 가구들은 가능한 한 고급 주택 가까이에 위치하려고 하면 물론 이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고소득 주거 지역이 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저소득 주거 지역이 된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됐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그 26번도 마찬가지 주거분리 현상 이거는 뭐 여러분이 좀 봐주시는데 그 뭐 2번 지문에 보시면 천이라는 거 있죠. 천이. 그 천이라는 건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침입과 계승 과정에서 천이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천이 이렇게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출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봐주십시오.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제 경기 변동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요, 항상 이 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3월, 4월 달에도, 매주 지난주에 거 복습하지 않았나요? 3월 4월 달에도 지난주 거 복습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 30분. 그러니까 그 매주 첫 시간이죠. 매주 첫 시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내 타임으로 수업을 했죠. 내 타임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앞타임에 제일 첫 시간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복습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1강에서 복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 5강부터 있겠죠. 5강. 5강에 한 20분, 9강에 20분, 13강에 20분 이렇게 그것만 따로 들으면
아, 뭐가 중요하다는 게 나와요. 이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이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복습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만 따로 발췌를 한 후에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7월부터 해도 1차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7월부터 해도. 예, 갑자기 표정이 왜 그래요? 예, 충분해요. 1차 합격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1차는 합격해야 돼요. 저는 7월 이전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는 1차는 반드시 합격해야 되고 2차는 이제 옵션. 필수는 1차, 2차는 선택. 이렇게 시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면은. 대신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이 확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여러분은 저 문제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렸죠. 제가 문제를 만들 때 밑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냥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60문제를 만들잖아요. 160문제를 만들면 이제 4회분, 이제 9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4회분 하잖아요. 그러면 그 4회분 또는 이제 총 8회분을 만든다. 4회분을 만들든 8회분을 만들든 이렇게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10회분 400문제라고 할게요. 400문제면은 총론 몇 문제 만들어야 될까요? 총론에서 한 30문제에서 34문제 이렇게 만들어요. 35문제. 수요공급에서는요, 수요공급에서만 한 40문제 만들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거 파트를 분류를 한다고요. 출제 비중에 따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요 공급 개념, 유량 저량 개념을 묻는 거,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묻는 거, 균형 결정 이동 이런 주제별로 골고루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복되지 않게 그걸 미리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처음에 물었던 거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그냥 같은 것만 묻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비슷하게 자주 출제되는 거는 자주 묻고 덜 출제되는 건 덜 묻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설계를 해야 돼. 설계. 이 설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설계하는 게 이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 여러분도 지금 공부를 하면 앞으로 지금 두 달, 석 달, 석 달 좀 더 남았죠. 그 석 달 좀 더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하루에 얼마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뽑아야죠. 이거를 시간을 대충 뽑아야죠. 일주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지금 민법과 부동산학개론 이 두 과목에 1차만 한다면은 두 과목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민법에 더 많이 배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배분해서 그러면은 이 모든 내용을 다 못하거든요. 이거 다 하면은 이거 힘들어요. 안 돼요. 한 80% 맥시멈 해봐야 80% 분량을 공부해요. 그렇게 분량을 줄여서 공부해야지 다 하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80%가 어떤 80%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80%를 해야지. 그럼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법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중요도가 떨어지는지를 빨리 파악하시라고요.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면.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패스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요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출문제집이라고요. 기출문제집은 그게 진도별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최근 10년간이면 400문제 안 해요. 최근 10년간 400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법률행위에서 얼마 나왔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이렇게 많이 나왔거나 적게 나왔거나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결혼 같은 경우에는 수요공급에서 한 40문제 나왔구나. 그러면은 이게 1년에 평균적으로 4문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이렇게 보고 투자론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많이 묻는구나 적게 묻는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막판 스퍼트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막판 스퍼트는 두 달이에요. 두 달. 두 달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월까지는 꾸준히 그냥 하는 거 꾸준히. 근데 8월까지는 꾸준히 그냥 하는 정도. 가끔 갔다 술도 한잔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정도의 여유는 있어요. 근데 9월 딱 들어서면 이제 그런 거는 모두 끝이에요. 끝. 완전히 그냥 시험 공부에 매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살림 하시는 분들은 9월 달 되면은
예, 지원 요청을 해야 돼요. 예, 뭐 어머니 좀 오시라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파출부 이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는 그 살림살이를 대충대충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면 안 돼요. 좀 어설프게, 좀 불편, 같이 사는 사람이 좀 불편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임박했을 때 내년에도 이 꼴 볼래? 이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런 불편을 감수할래? 이런 협박을 해야 이제 좀 이렇게 가사일도 도와주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예, 작년, 그, 작년에 2차 합격하신 분, 그 60에 합격하신 분이 그 3년 전에 처음 이렇게 그 시험장, 동인중개사 학원에 왔는데 2월 달에 그 뭐죠? 그 검정고시 합격하고 온 거예요. 58 됐을 때. 58 됐을 때 검정고시 합격하고 와가지고 1년간 수업을 들었는데 전혀 무슨 소린지 못 알아 들었대요. 1년을 듣고 이제 마지막 10월 특강하는데 무슨 소린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서 눈물을 줄줄 흘렸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지났잖아요. 1월 달에 다시 등록한 거예요. 그때 저를 본 거예요, 그때. 예, 그때 저를 봤는데 이제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한 4월, 5월쯤 됐는데 예, 영 이렇게 맥락을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쉬는 시간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예, 이제 쉬는 시간마다 이제 방해될까 봐 이제 차마 질문을 못 하다가 질문하세요 하니까 막 묻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그 학원 가는 날은 그렇게 묻고 학원 가지 않는 날도 그냥 질문하시면은 문자로 하시거나 하면은 대답해 드릴 테니까 하시라 했더니만 엄청 이렇게 또 길게 해서 그냥 깨알 같은 글씨를 아니 그 노안도 없는가 봐. 나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요즘 뱉는데 이렇게 근데 깨알 같은 글씨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알 같은 글씨로 또 대답을 해드렸죠. 그렇게 이제 문제를 엄청 많이 주고받았는데 지금도 아직 갖고 있어요. 주고받은 걸 지우기가 지금 아까워서. 근데 그해 1차를 합격했어요. 재작년에. 재작년 1차를 합격했는데 그분이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치기 직전에도 뭔가를 질문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맥락을 이해를 못하는 질문하고 그전에는 좀 하는 듯 했는데 또 갑자기 이러니까 아 이분이 좀 이해를 한 게 아니구나.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못해도요 자꾸 하다 보면은 정답은 찾아내는 거예요. 정답은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불과 한 4, 5월부터잖아요. 그 4, 5월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전혀 맥락을 분간을 못하다가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연세 드시고 그 검정고시 합격해서 그렇게 해서도 1차를 합격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1차만 합격한 거거든요. 재작년에. 작년에 또 2차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더 이상 그 학원을 출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전화 오고 했는데 과연 2차를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시험 친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어요. 축하해 달라고. 2차도 합격했다고. 2차도 합격했다. 야, 정말 인간 승리라 그랬어요, 제가. 손주까지 있고 그래요. 손주까지 있고 뭐 손주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2차까지 합격하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면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10시 반 11시까지. 자식들은 다 결혼하고 손주까지 있고 이러고 식구는 그 남편분밖에 없는데 그 남편분이 살림을 다 한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남편 때문에라도 합격해야 된다 그랬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다 했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을 했는데 지난 1월 달에 12월 달인가 합격증 받았다고 전화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하는 거예요. 합격증 받았다고. 이게 뭐 자격증인가. 그리고 1월 달에 또 전화 왔어요. 오픈했다고. 바로 오픈한 거. 오픈을 실무수습도 안 하고 바로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고 있는데 신랑 지금 셧더맨 하고 있다고. 지금 문 열고 있다고. 신랑은 이제 셧더맨 하고 자기는 이거 하고
예, 근데 2월 달에 또 전화 왔어요. 첫 계약서 썼다고. 예,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굉장히. 예,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예, 남편분이 참 많이 도와주신 거죠. 예, 아무튼 그게 누구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누구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아무나는 못해요. 예,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열심히. 예,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결코 늦은 시간 아닙니다. 7월 달부터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100% 1차 합격해야 돼요. 예, 맞죠? 자, 어쨌든 근데 시간이 예, 경기 변동론 들어가려다가 말고 예, 좀 쉬고 할까요? 예.